걸렸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근데 일부러 그랬냐 연출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슈라는 게 아름답기 때문에 또 보여줄 수 있고 그런 상상이나 꿈속을 진짜 데자뷰처럼 이루어졌던 그런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영화제의 꽃 레드카펫, 그 꽃을 더 빛나게 하는 이름 여배우. 앞으로도 아름다운 그녀들의 또 다른 변신을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윤도현 씨 취재에 네. 상당히 만족해 하시는 표정이세요. 눈이 충혈됐어요. 네, 티 났습니까? 네. 티 났네요. 네. 자, 다음 소식 뭔가 이슬 씨. 네, 한밤에 포착된 중간 열기입니다. 부산을 즐기는 스타들, 80여의 스타가 영화제를 흠뻑 즐겼습니다. 아, 진짜 다양한데요. 네. 개막 7일째 부산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화끈하게 즐기는 방법, 스타를 따라가면 알 수 있다는데요. 가장 먼저 스타의 숙소.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오늘 예, 배우의 밤 스타로드 레드카펫 한번 행사 더 있어서 가고 네. 있어요. 오늘 혹시 일정 끝나고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에요? 저희 영화팀이랑도 밥도 먹고 뭐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래야죠.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TV 연예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가을입니다. 오늘은 뭐 하실 계획이에요? 뭐 반주? 네. 박식 이후에는 뭐 하셨어요? 저는 대구탕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대구탕 먹고 오늘은 뭐 드실 거예요? 오늘은요 갈비 맛있는 데 있대요. 거기 먹으려고요. 이번에는 해운대가 수많은 인파로 들썩였습니다. 해운대에서 만난 스타 정우성 씨. 정우성 씨. 그 등장에 한순간 말이 된 현장. 재밌었어요. 네. 집에 악마가 있나 봐요. 아, 그렇군요. 네. 힘들게 찍었고 힘들게 연습했습니다. 상사가 좋아하는 정우성 씨의 인기 살아있네. 그리고 눈부신 그녀의 등장. 와. 진짜 예. 어머, 이현희 씨. 이현희 씨. 오늘 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열기가 네. 뜨거워서 네. 저희 마음도 되게 들떠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비주얼 커플 떴다고 난리예요 부산에 지금. 너무 좋은데요. 네? 해운대를 걸으면서 네? 영화를 보면서 네? 즐기면 되죠. 네? 그런 전화는 꼭 봐야죠. 비주얼 커플을 소개하는 로맨틱한 데이트 마음에 드시나요? 커플 보고 망설이는 솔로들을 위해 또 준비했습니다. 눈빛만으로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영화 깡처리로 돌아온 배우 유한 씨입니다. 여기는 어디? 부산! 여기가 대단하고 너무 열정적이셔서 항상 그 에너지를 기운을 받고 갑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술이죠 뭐. 안녕하셨나요? 네. 강철이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부산국제영화제 행복하게 즐겁게 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봐도 그리고 부산에 푹 빠진 월드스타 개막식 사회자 곽부성 씨. 아니 부산은 제가 알기로 세 번째 방문인 걸로 알고 있어요. 越来越 漂亮. 부산 越来越 漂亮. 因为这次我来做主持人吧。부산에 음식 좋아하시는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와, 我连续去了两天的 BBQ.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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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으로. 눈은 어디서? 식을 줄 모르는 부산의 열기. 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아마 이분이 가장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배우 최승연 씨. 그때 탑이 아닌 배우로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팬들에게 둘러싸여 발 디딜 틈 없는 현장. 그 사이를 뚫고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부럽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거예요? 영화제 온 거는 3년 만에 온 것 같고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감사드리고 새 영화에 대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에 왔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한밤 인터뷰가 가장 하고 싶어요. 아 정말요? 여동생이 배우 최승연의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영화 동창생. 유일한 가족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난파 공장이 되는 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탑이 아닌 이제 영화 배우 최승연 씨로 인사드리는데 음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다가 이제 또 오랜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아서 동굴 같아요. 설레고 있습니다. 하다가 네? 위험한 적은 없었어요? 목소리 좋으신데 손 같은 경우는 부상을 당했어요. 지금 이게 다 네, 부상당한 거예요?
네, 당했었고 여러 번 부상을 당했었어요.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이제